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로 오시면 됩니다. 영화와 관련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단다. 꿈을 꾸는데 제 시간 제한은 없단다. 제 나름대로 연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영화 배짱이 같은데 시간은 거꾸로 해서 너무 대사죠.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영화로 꿈길을 함께 걸으실래요? 저희끼리 대화는 이쯤 하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영화로 꿈길을 걷고자 오신 분들과 함께 2023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몇 회째일까요? 벌써 4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꽃에 비유한다면 전주에서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개최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네요. 다음은 영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내빈을 박진철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데 너무 이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먼저 그 양혜석 도우님께서 저희 영화제를 위해서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영화제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야호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개막작을 위해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름 캠프 때 엄청 고생해준 우리 여름 캠프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어린이들까지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저의 가장 귀한 내빈으로 여기며 우리 모두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출품된 영화 중에서 영화 문법으로 청소년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는지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평가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과 일반 경제 부문을 심사해 주실 분들입니다. 심사위원 오현석 선생님, 심사위원 김효준 감독님, 그리고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유순희 대표님, 환경 부문 심사에서는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전북 생명예술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심사위원 대표로 김효준 감독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 꽃신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심사를 맡은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항상 영화제 참여를 감독으로서 하면은 스크린 뒤에 숨어서 이제 영화제를 즐기고 할수 있는데 이 심사위원으로 제가 처음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떨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곤란하죠. 하지만 일단 저를 뭐랄까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게 함께 할수 있게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심사는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만큼 정말로 어린이 청소년들, 그러니까 누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 그걸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떤 뭐랄까 좋은 감상을 할수 있게끔 만든 영화를 뽑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저런 페이퍼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네. 저희 모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막작과 서양작들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음악 작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북쪽 불러줘. 불러줘야 나오지. 안 다음은 안진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그 대표로 승격한 안진희입니다. 네, 올해 그 저희 영화제는 일반 초청 한 섹션하고 일반 경쟁 세 섹션 그리고 청소년 경쟁 한 섹션 그리고 특별히 환경 부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미래잖아요.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환경 부분을 넣었고요. 개막작은 지금 세 편을 상영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4회인데 개막작 제목이 다 네 글자예요. 이거 맞춘 게 아닌데 이렇게 맞출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승기 감독님의 알록달록 그리고 이승주 감독님의 대리구매 그리고 강현정 감독님의 웃는 나무입니다. 사실 처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 사람이 저기서 나오네 약간 이요. 그래서 웃는 나무를 보시자마자 아마 빵 터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웃는 나무 강현정 감독님께서 축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고즈넉한 슬로우시티 전주에 오신 전국의 영화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청소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전주에 이렇게 다양한 영화가 소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더욱더 많은 영화가 지역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2023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며 모이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4회를 맞았는데요. 제일 어수선한 개막식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견디고 모여서 한 첫 번째 개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영화 교육했던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삥을 털었죠. 각자 돈을 내라. 300만원, 400만원씩 내라 해가지고 저희 첫 번째 영화제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오게 됐고 금년에도 되게 아슬아슬했었는데 아까 그 우리 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정말 더 풍성하고 좋은 영화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늘 예산에서 먼저 삭감당하고 그리고 늘 소외되고 있는데 미래의 주인은 자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다짐합니다. 내년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늘 다짐하면서 이 영화제가 저희 어른들이 사실 돈을 많이 내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즐겁고 유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또 이제 내일이면은 저희 이제 세계관에서 동시에 또 막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단체 관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즐겁게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지지와 그리고 저희를 응원하는 힘이 저희를 그걸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또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개막작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개막작과 상영작들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하님도 개막작 보고 가실 거죠? 네, 당연히 보고 가야죠. 소개를 듣고 내용까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개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화죠. 영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으로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더욱 좋겠네요. 이제 영화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라고 외치면 박수와 함성으로 호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2023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모두가 기대한 개막작 상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개막식 사회의 최진성, 소희연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사회의 미래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 저희가 그 사회자 이름을 초대장에다 써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네, 거의 소희연, 최진성 이러니까 다 연예인인 줄 알고 저희 돈 얼마 드렸냐고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 미래, 네, 미래에 저희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네,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저희 이제 그 개막작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작 상영 후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시면서 입장권 반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개막작 상영과 저희가 지금 잠깐 장례를 정리하면서 단체 사진을 하나만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예. 지금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여기에서 이 앉은 자세 그대로 해서 사진 하나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